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치근 흡수에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고양이 치근 흡수라는 것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고양이한테서 발생하는 치과 질환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다양한 타입으로 발생을 해서 고양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질병들이 되겠습니다. 예, 고양이의 흡수성 병변, 그 주로 이제 흡수성 병변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뿌리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타입 1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치아의 뿌리 부분이 여기처럼 이렇게 꽃벌레 먹은 것처럼 이렇게 뻥 뚫려버리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변성이 된 부분들이 치조골, 잇몸 뼈 조직으로 벌써 치환이 되어버리는 그런 타입을 이제 타입 2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다근치라고 하는 뿌리가 이렇게 두개 이상 있는 치아에서 한쪽 치아는 이렇게 타입 1으로 변성이 일어나고 손상을 받게 되고 한쪽 뿌리는 타입 2로 이렇게 치조골, 잇몸뼈로 변환이 되는 이런 상태를 보이는 것을 타입 3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타입이 어떤 타입이 됐든 실제로 이제 이런 흡수성 병변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한테 많은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치아에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런 손상받은 부위를 통해서 치아 뿌리 속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경이 염증이 생겨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렇게 손상받은 부위 주위로 치주에 데미지를 받게 돼서 치주에도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치주에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로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그 외에도 뭐 치주 인대라고 하는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 이런 사이에 있는 인대에서도 통증을 느끼는 여러 가지 타입의 통증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흡수성 병변이 생긴 치아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발치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흡수성 병변이 생긴 치아를 뭐 어떤 약을 먹는다든지 어떤 치료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의 치아의 모습으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이 된 치아는 이렇게 발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치의 목적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더 이상 이 치아로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을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왼쪽에 아래턱 쪽에 있는 이 치아, 송곳니 다음에 있는 치아가 치아 흡수성 병변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좀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마치 치아의 한쪽 부분에 이렇게 살이 불룩하게 차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제 이런 애들 보면은 다른 이빨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크게 치주염이 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치아의 주위에만 이렇게 불룩하게 살이 차오른 것처럼 보이는 게 아주 전형적인 흡수성 병변이 있을 때 우리가 입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상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정상적인 치아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정상적인 치아의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데 비해서 이쪽 치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마치 깨져나간 것처럼 다 까맣게 보이고, 그 다음에 뿌리 부분도 이쪽 부분같이 아주 명료하게 보이지 않고 뭔가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치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치아를 발치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거를 우리들이 타입 1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흡수성 병변이 생긴 치아를 입 안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치아의 한 부분이 뚝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이렇게 살이 차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은 이것처럼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런 식으로 밑에 쪽에 뿌리의 형태가 남아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 사진 같은 경우 보시면은 뿌리의 모양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손상받은 치아의 뿌리 부분이 이렇게 치조골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런 상태를 이제 타입 2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사실은 벌써 이 병이 이렇게 진행될 동안 고양이들이 많이 통증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서 이 정도가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는 통증이 덜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치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이 같은 게 이제 타이번에 의한 손상을 받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조금 다른 몇 가지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부터 밥도 아예 안 먹고 아래쪽 턱을 만지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게 되고, 그러나 아래쪽을 만져봤을 때 왼쪽 부분이 이렇게 뭔가 좀 부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마취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봤을 때 입안에서는 뭐 크게 눈에 띄는 이상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이쪽에서 턱 부분에 보면은 많이 부어 있고 딱딱하게 부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뭐 아주 전형적인 흡수성 병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왼쪽뿐만 아니고 오른쪽 치아에서도 흡수성 병변, 송곳니에서도 흡수성 병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왼쪽 치아 같은 경우 흡수성 병변과 함께 주위에 뼈 조직들이 많이 녹아내려 있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잇몸을 열고 확인을 했을 때 치조골 조직도 벌써 손상을 많이 받아 있었고 뭐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고 이쪽에서 이제 뭐 고름 같은 게확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이제 타입 2라고 해서 흡수성 병변이 진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치아의 뿌리 부분이 이 잇몸뼈하고 이렇게 엉겨붙게 되고 그다음에 잇몸뼈 조직으로 변환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엉겨붙게 되면 현실적으로 완전한 발치, 그러니까 치아를 다 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위에 부분만 뺄수 있는 부분만 빼고 잘라내는 그런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는 뭐 당연히 그 다음 날부터 밥도 아주 잘 먹고 아주 막 극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2주일 전에 이제 이빨이 부러졌다고 보호자님이 데리고 오셨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리 온날 이렇게 입안을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오른쪽 아래쪽 턱에 이렇게 송곳니가 이렇게 부러져서 덜렁거리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충격에 의해서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지 해서 이렇게 치아가 부러진 것으로 보호자님도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취를 해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충격에 의해서 부러진 치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치아의 부분이 벌레 먹은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고 없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막 넓은 부분이 벌써 뼈의 치아의 조직이 없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게 됩니다. 확인이 되게 되고 전형적인 타입 1의 흡수성 병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흡수성 병변의 모습을 보이고 다행스럽게 반대쪽 치아나 다른 치아들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를 완전히 발치를 하고 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치아를 뺀 다음에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보호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들의 치과 질환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흡수성 병변의 경우에는 치아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러 치아들이 한꺼번에 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점점 다른 치아들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치아 하나가 그런 느낌이 보인다면은 반드시 동물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